자,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을 함께 좀 보셨습니다. 뭐 태광도 있었고 FNF, 아프타바이오, 대명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쭉 있었는데 이 중에서 신일섭 소장과 세 가지 종목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좀 이유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태광을 좀 볼 텐데요. 소장님, 태광 좀 체크해 주실까요? 네, 사실 많이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오늘 지수가 좋아서 많이 빠지는 건 없어요, 별로. 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 볼만한 것들. 지금 조선주가 좋은데 그 네. 문제는 조선주가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 예를 들어 저는 계속해서 얘기 드리는데 현대 미포조선 말고는 안 건드리는 게 좋다고. 어? 그런가요? 예. 왜냐면 지금 조선주가 다 같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조선주들을 저희... 치고 있는데 보여드리려고 지금 잠시 전에... 다 쳤어요. 네네네. 지금 다 쳤는데 왜냐면 이게 뭐 예를 들어 태광을 하더라도 우리 다른 건자재 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네. 건자재가 예를 들어 시멘트가 건설 현장이 안 돌아가는데 시멘트 회사에서 시멘트 생산해서 어디다 쓰겠어요? 네. 뭐 공포 영화에서 뭐 고문할 때나 쓰겠죠. 네. 근데 그건 양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공포 영화 실제로 있어서 그래요. 근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 조선 기자재도 그러면 조선 업황이 안 좋고 배가 수주가 안 되는데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괜히 없다. 공정을 돌려서 그걸 생산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섹터를 내가 관심이 있어서 하던 네. 그 밸류체인의 모든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체인의 상단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업체의 주가가 일단 좋아야 낙수 효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쵸. 특히 태광 같은 조선 기자재는 더한 거죠. 또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 조선주들을 보면 사실은 현대 미포조선 빼고는 글쎄요, 그 크게 이걸 느끼고 계시는 지금 소외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지금 주가가 좋지가 않아요. 네. 지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2015년 수준으로 주가는 다시 돌아갔어요. 우리 막 연초부터 뭐 그 항상 백고동이라는 단어가 타이틀에 들어가죠. 뉴스에 연초부터 백고동이 뭐 울리네 뭐 이런 타이틀도 많이 봤죠. 그래서 뭐 수주액이 연말까지 목표 수주액이 뭐 벌써 무슨 35% 달성하고 막 엄청 뭔가 꽹가리를 막 울린 것 같잖아요. 꽹가리로 네. 기분이 좋았던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주가를 보시면은 다시 2015년, 16년 주가로 돌아가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유일하게 현대 미포 조선만 다른 거죠, 지금 그렇죠. 주가가. 그러니까 지금 현대 미포 조선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대형 조선사들 갖고 있는데 왜 뭐 꽹가리 올리고 기분 좋고 뭐 카타르 LNG 프로젝트는 점점 진행이 돼간다고 하는데 왜 내 건 이러지?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기자재로 넘어오면은 뭐 한국 카본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한국 카본 주가가 거의 역사상 신고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15,350원. 이번 연도에 역사상 신고가를 찍었어요, 지금. 네. 한국 카본이 찍었고, 한국 카본의 그 경쟁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동성화인텍. 둘 다 이제 LNG의 본행제를 만든 업체인데, 동성화인텍은 상대적으로 2007년도에 조선주가 가장 화랑이었을 때 2만 원 갔던 것을 아직도 지금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행제 쪽에서는 한국화본이 우위란 거,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다음에 태광 쪽으로 오는데 태광은 이제 LNG 그 선이라던가 LNG를 하역할 때 LNG 터미널 육상에 있는 거기서 이제 받는 뭐 배관 이음새 이거를 다 만든다고 보면 돼요. 네. 근데 여기에 경쟁사는 성광밴드죠. 태광하고 성광밴드 그리고 3대로 치면 하이로코리아. 근데 하이로코리아는 개장용이라고 우리 그 약간 시계바늘 같이 그 침 있는 거 있죠. 네. 그 거기에 파이프를 만들어. 거기에 이제 파이프가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쉽게 그 뭐 롯데칠성이나 이런 거 음료수 나르시는 그 차 뒤에 보면은 LPG 가스통 있잖아요. 그쵸. 가스통에 뭐 거기 계기판 같은 거 있잖아요. 계기판하고 그 통하고 연결되는 이음새가 있잖아요. 그런 네. 이음새를 만드는 게 하이로코리아고 성광밴드랑 태광은 좀 더 이제 커다란 것들이죠. 막 LNG를 직접 옮기는 기화됐던 LNG를 액화시킨다던가 액화됐던 걸 다시 기화시킨다던가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태광 성광밴드가 더욱 직접적인 이 경쟁사고 전체적으로 넓혀보면 이제 하이로코리아까지 들어가는 거죠. 근데 네.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를 봤을 때 태광은 일단 지금 모습이 120개월선에 근접해 있어요. 네. 120개월선 뚫었죠. 지금 이거 제가 차트 제가 설정해놓은 색깔하고 좀 달려서 헷갈렸는데 네네. 여기 지금 201선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121선이 120개월선이죠. 월선이 연보라색이에요. 연보라색을 네네. 돌파했어요. 그리고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연보라색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120개월선을 돌파 못했어요. 네. 태광보다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네요. 그다음에 하이로코리아. 하이로코리아는 아예 120개월 선은 이 위에 있고요. 지금 60개월 선을 못,
못 뚫고 있어요. 한 2년째. 네. 그러니까 지금 순위를 매겨보면은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 코리아예요. 업종의 어떤 점유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시장에서 가장 강한 기술적 모습이 어디 있는가요? 그러면 이제 본행제에서는 한국화본이 지금 저기보다 강하고 한국화본이 누구였죠? 갑자기 까먹었네요. 한국화본이 동성화인텍보다 강하고 그리고 이 그 피팅에서는 태광이 성광밴드보다 좋아요. 그리고 이제 조선주 중에서는 현 완성 조선주 배를 만든 회사 중에서는 현대 미포조선이 가장 강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현대 중공업을 하든 한국조선해양을 하든 성광밴드를 하든 혹은 이 지금 뭐 예를 들어 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동성화인텍. 네. 동성화인텍을 하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장 강한 애를 나침반으로 삼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단 오늘 제가 하는 거는 태광이니까 태광은 네. 일단 피팅주에서 가장 강해요. 그럼 이제 얘도 이제 밸류체인을 더 넓혀서 현대 미포조선. 그러니까 성광밴드랑 태광 중에서는 태광이 강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성광밴드 하시는 분은 태광을 보면 되는데 저는 오늘 태광을 얘기 드릴 거니까 태광은 그럼 뭘 봐야겠어요? 조선주 중에서 제일 강한 현대 미포조선. 그리고 본행제에서 제일 강한 한국 카본을 보면서 태광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태광이 배관 이음새를 만드는데 본행제랑 결국 연결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LNG선의 LNG는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부피가 너무 커서 옮길 때 항상 액화를 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액화 천연가스라고 해서 LNG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화시키고 액화시키고 다시 액화시킨 걸 기화시키고 그러니까 배로 갔다가 육지에 거기 어디 도달되면은 육지에서 또 날라야 되잖아요. 옛날에 극한 직업에서 나온 적 있어요. 네. 그 LNG선 그 하는 거. 그럼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파이프도 많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행제와 피팅이 같이 이제 예를 들어 현대미포조선이 LNG선을 수주하거나 LNG 추진선을 수주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한국화본이나 동성화인텍한테 본행제를 주문하고 태광이나 성광밴드한테 피팅을 주문하겠죠. 그러니까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갔으니까 그 뒤로 이제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화본, 현대미포조선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현대미포조선이 아직 강하게 오르고 있고 신고가를 돌파했으니까 네. 한국화본에게도 아직도 시간은 있겠다. 이렇게 보면서 태광에게도 태광. 시간은 있겠다 해서 오늘 같은 조정을 어떤 오히려. 그쵸 조정이 이 버티는 조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태광은 버리지 말고 조금 더 가져가 보자. 현대 미포조선의 움직임을 함께 좀 보면서 이 상황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태광 첫 번째로 좀 확인해 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FNF입니다. 네. 아, 저기 나오구나. 자, 두 번째 종목은 FNF인데 FNF 최근에 잘 올라오다가 오늘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이격 조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지금 약간 저도 약간 패티시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 골프복이나 네. 이 테니스복 요즘에 네, 그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렇죠. 너무 예쁘더라고요, 솔직히. 아, 그래요? 눈이 이게 안 가려고 해도 갈 수밖에 없네. 인스타에서 자주 봅니다. 네, 네. 너무 예뻐. 그 테니스는 또 그게 저는 예쁘더라고. 그 테니스 모자는 일반 야구 모자 같은 거랑 틀리잖아요. 위에 뚫려 있고 여기 책만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쓰시면 등산 모자가 돼버리는데 그 테니스 선수들이 입으면 진짜 쓰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렇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FNF가 지금 테니스 업체를 인수했잖아요. 그렇죠. 세르지오 타키니.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이게 그 테니스랑 골프가 원래는 귀족 스포츠였는데 그렇죠. 골프가 많이 대중화된 거죠. 근데 테니스가 비용이 덜 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상대적으로 테니스 요즘에 실내 테니스장도 이상기가 생겼더라고요. 저도 칩니다. 아 진짜요? 네. 그게 근데 골프장에 가고 뭐 캐디한테 비용 드리고 뭐 그거보다는 훨씬 더 적은 금액. 그렇죠. 그리고 라켓이 테니스 라켓만 사면 되는데 10만 원, 20만 원이면 사니까 이거는 골프 그 다 갖추려면은 엄청 비용이 몇 백만 원 드는데 예, 엄청 많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골린이들도 이제 탄생을 했는데. 테린이가 요즘에 탄생을 한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테니스를 치는 MZ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 저도 사실 테니스를 굉장히 전 테니스가 전 개인적으로 더 좋았었거든요. 네. 어렸을 때. 그래서 그냥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몇 번 그 동네 테니스장이 있어가지고 아파트 안에 몇 번 해봤는데. 근데 막 그 제가 했던 시절에 전 사실 좀 오래됐어요. 저 혹시 뭐 마이클 창 이런 선수 알죠. 아세요 정말? 압니다. 그 옛날에 아시아 선수인데 날리던 선수가 있어요. 네. 보리스 베커 할 때 막 그때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후에 이제 뭐 나달 선수 나오고 막 이랬는데
관심은 굉장히 많은데 막상 이제 접근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즘 MZ세대 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접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저랑 굉장히 다르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인수한 게 FNF가 항상 굉장히 딱 타이밍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골프존도 막 골프존이 막 활성화되기 전에 이미 이 테일러메이드라는 회사랑 어떤 그 부분이 있었나 봐요. FNF를 네. 눈여겨보고 있었나 봐요. 테일러메이드가. 그래서 결국 전략적 투자자로 이 선정을 했고 테일러메이드, 세르지오 타키니, 요즘에 골리니, 테리니 이거 다 이제 이쪽으로 신규 가치적이야. 이쪽이 이제 뭐 내년도부터 매출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쪽이 또 기대가 되는 것이고 네. MLB, MLB 키즈 디스커버리 이쪽은 굉장히 좋았죠. 우리 지금 뭐 보복 소비가 유통주들을 보면은 저게 보복 소비가 일어나는 건가 유통 외식주들이 왜 이렇게 빌빌거리지? 이러는데 지금 이 FNF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MLB, MLB 키즈 디스커버리가 내수에서 다 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봉쇄됐던 거를 조금 저기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풀리면 이제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MLB라는 브랜드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좀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자꾸 화장품이랑 비교하는 기사 오늘도 많이 나왔던데 네네. 우리나라 K 화장품이 밀리고 있다. 솔직히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나 LG 생활건강에 후하면은 다 K 화장품인지 알잖아요. 중국 애들이. 네. 근데 이거 보세요. MLB. 이거 약간 좀 아리까리 하거든요. 이거. 왜냐면 FNF라는 거는 뒤에 가 있지 MLB가 나와 있거든요. 그쵸. 이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라이선스 명가라고 FNF를 라이선스 명가라고 하거든요. 라이선스를 잘 따온다고. 그쵸, 그쵸. 근데 이거를 라이선스 명가라고 하는 반대쪽에는 뭐가 있냐면 쟤는 맨날 라이선스 따와서 자기네 거 얻고 따와서 하네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정말 좋은 됩니다. 거라니까요. 네. MLB가 FNF인 건지를 모르고 그냥 야구를 좋아, 야구가 인기가 많아서 중국이 자기는 야구를 못 따게서 네. 그걸 하려고 막 MLB 거를 많이 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 봉쇄만 풀리면은 MLB는 이제 뭐 800호 점이 생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네.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선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격 조정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일수 소장님 FNF 뭐 워낙 좋아하시니까 뭐 버텨도 된다. 뭐 골리니, 테리니 라인도 갖춰져 있고 중국에서의 소비, 국내 소비 다 좋다. 지금은 쉬어가는 거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FNF의 흐름도 앞으로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와이라노 저희가 소장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가지고 두 개만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개 한 적이 거의 손에 꼽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적응해야겠네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